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미니 삼각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조비 고릴라 포드 OK입니다. 이제 OK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제 원래 조비 이 미니 삼각대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3K, 그 다음에 DSLR이나 뭐 미러리스 같이 무거운 카메라 기종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OK를 주로 쓰는데 이제 3K는 적재 하중이 3kg 정도, 그리고 OK는 5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품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자,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삼각대 다리가 있고 이게 각 마디별로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위, 아래, 이게 나머지 마디들이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넓게 펼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잘 펴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게 뭐 셀카봉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게 가장 이 제품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처음에는 뻑뻑해요. 그리고 계속 뻑뻑할 듯해요.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를 무겁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슨느슨해 버리면은 카메라가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이렇게 다리가 이 삼각대 다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뻑뻑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볼헤드, 요 볼헤드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볼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레버가 총 3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제일 위에 있는 볼헤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이 삼각대와 그러니까 카메라와 연결 삼각대를 연결시키는 요 노브테일이라고 부르던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연결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별도의 링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걸 돌려주기만 하면은 이제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동전 없이도 손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요거는 자, 이렇게고요. 그다음 레버. 요큰 레버부터 설명드릴게요. 요 레버는 무슨 레버냐 하면은, 자, 잠시만 좀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풀어볼게요. 요 레버를 이렇게 조여다 풀 이렇게 풀면은 요 진짜 요볼요 볼이 움직입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반대로 조이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힘으로 강제로 하려고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위치나 이런 거를 잘 잡아서 수평계가 있다면 좋겠지만 수평계는 여기 안 달려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의 각도 같은 거를. 자, 그다음 요 마지막 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요 헤드가 스피닝이 돼요. 저는 회전축이라고 하는데 요 회전축이 돌아갑니다. 요 회전축이 요거는 회전축 레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보통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카메라를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적에 이렇게 회전을 시킬 적에 영상을 회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서서히 그 화면 전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삼각대가 고정된 상태에서. 자, 그리고 잘 카메라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는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으로 이제 뭐 위치나 각도나 이런 거를 조금씩 본인이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느라 카메라를 쓰고 있지만 장착을 해보고 이렇게 돌려본 결과 상당히 부드럽게 무거운 카메라가 달려 있어도 부드럽고 손쉽게 회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요 볼헤드랑 이 카메라 다리 삼각대랑 분리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자 요런 식으로 작은 홈이 파여 있는 나사가 보이는데 이거를 동전으로 풀어볼게요.
자동전으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왜 분리가 되느냐면, 이 보리드 같은 경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보리드가 고장이 나게 되면 보리드만 따로 팝니다. 그거를 구매를 해서 다 장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은 원래 다른 브랜드의 보리드를 썼다,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리드를 다시 여기에 장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에델크론 플렉스 틸트 헤드 2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여기 한번 물려봤는데 잘 물려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보레드만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찍으면서 원하는 구도나 아니면 뭐 원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별도의 뭐 서브 촬영을 위한 서브 장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리뷰 영상을 찍을 적에는 아마 요 제품을 갖다 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 쓰고 있던 벤로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소개를 드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소개드릴 예정은 없지만 약간 사이즈가 컸거든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좀 이렇게 책상이나 아니면 어디 옆에다가 두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냥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촬영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사이즈라서 앞으로 요거 이 제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야외에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고요.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